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4.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1.2%포인트 올려잡은 수치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어제 내놓은 2021년 수정경제 전망 자료에서 예상보다 빠른 백신 개발, 보급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빠른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과 설비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전 상승률은 1.8%로 전망하며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백신 보급과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고용시장 부진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건설 제조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기준 철광석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톤당 201달러 88센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톤당 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철강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급격한 생산 위축으로 재고가 줄어든 데다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향후 건설, 자동차, 조선업체 등 수요 업체들에도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지 혹은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NC소프트가 주력 게임 리니지 시리즈의 부진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5,1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9% 감소했고 순이익은 802억 원으로 58.99% 줄었습니다. 특히 1분기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매출이 최근 이용자 불매 운동 등과 맞물리면서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도 인력 증가, 일회성 특별성과 보상 지급 등으로 전분기보다 26% 증가한 2,3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 측은 2017년 출시한 리니지 M이 안정적인 이용자 지표와 매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서비스 4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미디어 채널인 HMG 저널에 따르면 독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는 주행거리가 40km 조금 넘었을 때 전력 소비량은 5.6km 퍼 kWh였고 그 상태에서 약 410km를 더 달릴 수 있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00V 고속 충전 방식에 대해서도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자이퉁은 현대차는 충전 시간이 너무 짧아 편안한 좌석에서 쉴 수조차 없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유럽은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43%인 140만 대가 팔리며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아이오닉5 판매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